이어서 보겠습니다. 지금 전화도 들어와 있고 유튜브 한 종목 더 볼게요. 유튜브에서 자이신님께서 올려주신 덕신하우징입니다. 덕신하우징을 3,000, 2,300원, 2,300원에 20% 정도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이 종목이 지금은 2,000원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이분의 사연,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? 신기수 전문가님. 예, 덕신하우징은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 뭐 올해 실적 뭐 올해가 아니라 작년 실적 뭐 괜찮습니다. 계속해가지고 뭐 100억대 밑에서 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 3분기 때까지만 150억이 넘게 했으니까 상당히 작년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실적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. 이 종목의 특징이. 오히려 좀 모멘텀 주로 엮이고요. 150억 작년까지 3분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4분기까지 하게 되면은 한 18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,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870억입니다. 그러니까 5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건설주들은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지금은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붙느냐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런 건자재 쪽 종목들이 한번 또 움직일 만한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, 지금은 이제 부동산 뭐 정부 대책 발표한 이후에 대형 건설사들, 또뭐 중소형 건설사들, 건설사들이 움직였지만, 건자재 쪽도 이제는 움직일 때가 조만간에 좀올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. 뭐, 기술적으로도 요번에 2,000원 단을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좀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, 근데 지난번에 이제 10월, 11월에 움직였던 부분이 네옴시티권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. 네옴시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될수 있을까, 단기적으로.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정도까지 이슈가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, 건설 붐이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정부 대책 때문에 붐이 엄청나게 일 거냐,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가겠지만은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보이는 게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전가까지는 제 생각에는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그래서 1분기 내에, 그래서 좀 지금 보유는 가능하겠지만 본전가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략이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한다면 1분기 내로, 그러니까 2월, 3월 이때쯤 전까지는 원금 회복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. 그때 욕심내지 말고 일단 좀 정리하고 나오자.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.